지금 제 머리가 보이시나요? 지금 머리가 바람이 날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재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아 참 오늘 거의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있고 네. 저희가 오면 이렇게 바람이 세지는 것 같고 저기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갈수록 원래 시간이 가면은 이제 봄도 이미 왔고 갈수록 여름인데 이곳 수원은 갈수록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갈수록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중계가 됐어요 저희가. 예. 아 좀 슬프네요. 예. 예, 슬프네요. 저희 더 하고 싶은데 오늘도 역시 이 블루윙즈 축구단의 클럽하우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연습 경기 자체 청백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평일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얼마나 이 팬분들이 들어와 주실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쨌든 또 좋은 날씨 속에 바람은 불지만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예, 네.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축구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전에 인터뷰를 준비했죠. 경기 전에 홍철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 목소리. 네 오늘 경기 전에 만나볼 특별한 손님은 바로 홍철 선수입니다. 홍철 선수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 수원 삼성의 청백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냥 저희끼리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진짜 경기처럼 좀 떨리는 것도 있고요. 또 많은 팬분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홍철 선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팀적으로나 이번 연습 경기를 통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뭐 ACL 두 경기를 하면서 실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공격 작업에서도 많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는 리그를 또 잘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그가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몸 관리나 현재 컨디션 이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원래 리그를 하고 있어야 될 시기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 뭐 동계훈련을 거의 5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괜찮아져서 이제 리그가 다가왔을 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100%의 컨디션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직 언제인지 몰라서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선수라면 언제든 경기가 시작됐을 때 100%, 120%라는 몸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수원 삼성 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ACL 두 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언제 경기를 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가 시작됨으로써 저희는 다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잘 못했던 경기력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정말 다시 리그가 시작된다면은 다시 빅보드에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승리를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철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홍철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지금 바로 청백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철 선수가 또 말씀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홍철 선수가 네. 달변가요. 달변가 네, 이제 달변가. 팬들은 아시는데 SNS에 이제 굉장히 많은 댓글을 쓰시는 네, 홍철 선수를 만나봤고요. 점 강균님이 또 별풍선 3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브라보. 네. 감사드립니다. 아
주중에는 사실 주중 이 시간대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는 일이 거의 없죠. 사실 시즌 중에는 뭐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원래부터 없었죠. 아, 없어요. 예. 네. 원래부터 없었고 네. 없고 그 뭐 공휴일이나 그쵸. 뭐 주말에만 이제 2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쵸. 예. 지금 학교는 네. 못 가니까 네. 뭐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듣고 계시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예. 어쨌든 뭐 본업에 충실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팀입니다. 양영목 골키퍼, 양상민, 조성진, 이종성, 홍철, 고승범, 이상민, 명준재, 김민우, 한익원, 유주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블루팀의 멤버는 사실 저번 경기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맞아요. 네, 거의 예, 비슷하게 예, 나왔고 예. 블루팀과 이제 화이트 팀 두 팀 모두 이제 나중에 이제 백팀도 나오겠지만 네. 지난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라인업을 구축했던 양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블루 팀은 좀 특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이 이종성 선수가 오늘 경기는 3백의 1원으로 나오면서 스토퍼 역할에 역할을 맡게 되고요. 네. 고승범 선수와 이종성 선수가 당초 뭐 중원 라인을 많이 시켰는데 오늘은 고승범 선수와 이상민 선수가 배치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100팀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전방에는 이제 임상엽 선수와 크르피치 박상혁 선수가 나와 있고요. 2선에는 이용원, 강현묵, 송진규, 신상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3백으로는 이용혁, 이강희, 이풍현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입니다. 네. 자, 이렇게 100팀의 라인업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두 팀 모두 3백으로 나서고 있고요. 역시 100팀에는 지난 경기, 지난 주말에 크리피치 선수가 나와서 사실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100팀에서는 역시 크리피치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포스트 플레이를 어느 정도 역할을 보여주고 동료들에게 어떻게 공을 떨궈줄 수 있는지 또 공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크리피치 선수가 한번 멋진 골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예. 수원 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 그 기대보다 더 큰 활약을 오늘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예. 역시나 오늘도 이제 아길레온이 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마스크를 네. 쓰고 아길레온이 이제 저희가 그 안쪽에서 이제 쉴 때 봤는데 굉장히 잘 생겼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아길레온이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탈을 벗으면은 아 탈 벗으면 진짜 미남입니다. 꽃미남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슬쩍슬쩍 봤거든요. 사실 안 보는 척하면서 아, 네, 안 보는 척하면서 봤는데 남자를 왜 그렇게 슬쩍슬쩍 봤어요? 예. 아니 궁금하잖아요. 탈을 쓰고 있어요. 아니 저는 여자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네, 네, 궁금하니까 네. 궁금하니까 봤죠. 아길레온 이제 저희랑 또 그때 끝나고 나서 같이 춤추고 또 놀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춤도 네. 췄으니까 저희 방송에 한번 초대를 하죠. 네네. 예. 자 이제 선수들이 또 도열을 마치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6분이죠. 예. 예. 지금 이제 들어가서 몸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 선수들이 네네.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고요. 자, 양가 선수 입장. 네.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듣고 싶다고. 아, 저번에 하고 싶었는데. 아 제가 크림피치 골 넣으면 이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연습 경기 오늘이 저희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선수상의 네. 자체 연습 경기 죽게 보내드린 거는 아 좀 빨리 시즌이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시즌이 시작하고 이 정말 연습 경기 말고 네. 진짜 경기. 네네네. 승부가 중요한 경기. 그럼. 스포츠는 사실 이제 승부죠. 예, 승부죠. 예. 승부가 중요한 경기. 예, 예. 승부가 중요한 경기. 승부가 있을 때 분들이 더 희열을 느끼죠. 네. 더 감동을 느끼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 이제 응원가가 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팬분들이 이제 따라 부르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모습인데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예. 이거 우열했을 때 네. 아, 응원가를 한번 쫙 여기 한번 근데 여기 스피커가 없나? 아 없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런 거 팬분들은 거. 들리지만 저희와 선수들은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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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쪽 안에는 들리는군요. 예예 예. 이제 팬분들은 들리니까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좀 듣고 싶은데 수원 응원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 빨리 이제 빅버드에서 얻는 개막이 그쵸, 그쵸. 돼서 예. 함성 소리 빅버드가 또 경기장 이 잔디 푸른색 보면은 봄에 갔을 때 경기장이 참 예뻐요. 뭐 빅버드가 네, 그렇죠, 워낙 그렇죠. 예쁘기도 한 네. 곳이지만 예. 그래서 아 좀 하루빨리 조금 코로나가 아 종료가 돼서 잠식이 돼서 아 시즌이 시작되고 저희도 시즌이 시작이 돼야지 사실 더 활발하게 돈, 활동할 수 있죠. 아, 또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냉정하게 손가락을 예. 계속 빨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예. 지금 손가락에 거의 다 닳고 있어가지고 빨리 시즌이 개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선수들 몸 풀면서 저희도 이제 입을 푸는 또 시간을 그렇죠. 가져야 되잖아요. 네. 예.
자 이제 오 전반전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자, 자 오늘 경기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팀은 최전방에 크르피치 선수가 나서고 있는데 임상엽 선수와 박상혁 선수가 어떻게 크르피치 선수를 도와줄지 그 밑에 있는 강현목 선수와 송진규 선수가 어떻게 크르피치 선수에게 공을 붙여줄지 자 지금 헤딩 경합 장면에서 크르피치 선수가 공을 따내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저런 장면에서 크레피치 선수가 좀 따줘야죠. 공을 많이 따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야지만 그렇죠. 이제 시즌에 들어가서도 수원삼성이 예. 크레피치한테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요. 예. 그게 확실히 돼야 돼요. 예. 자 고승범 선수가 역시 내려와서 살짝 패스 받아주면서 빌드업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죠. 예예예. 예, 예. 약간 길긴 했지만 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예. 중앙에서 패스가 돌고 고승범 선수가 패스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홍철 선수도 믿고 뒤가 조금 헐거워지더라도 내가 앞에 가서 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 뭐 패스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주 좋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크르피치 한번 보죠. 발밑에서 예. 아 지금은 금방 좀 밀려 넘어지고 말았죠. 그렇죠. 수비 숫자가 워낙에 또 크르피치를 또 잘 막았어요. 그럼요. 예. 예. 크르피치 선수에게 사실 조금의 공간, 패스를 받고 돌아설 공간이 주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다만 이제 크르피치 선수가 굉장히 강한 압박에서 K리그 이 센터백들은 몸싸움이 굉장히 다들 좋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지켜낼 수 있느냐. 예. 수비가 없을 때 잘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근데 수비가 있을 때도 잘해줘야죠. 그렇죠. 오, 자 김민우의 돌파. 지금 이강희 선수가 끊어줬고요. 네. 이강희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입단했고요. 키도 굉장히 크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중앙 수비뿐만 아니라 키도 크기 때문에 경기 막판에는 이제 공격수로 나서서 또 헤딩 경합을 해주는 그런 선수였죠. 그렇죠. 예. 오늘 클럽하우스 점심 메뉴는 고등어였습니다. 예. 갑자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두부김치도 있었고요. 예. 네. 달걀 후라이도 있었고. 아 제가 이강희 선수라고 했죠? 예, 이강희 선수. 예. 42번의 센터백 선수입니다. 190cm 아주 장신 선수고요. 송진규 선수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참 안정감이 있어요. 예. 오 태클 예, 약간 깊긴 했는데 예, 지금 살짝 발끝이 올라갔던 이종성 선수였는데요. 네네네. 예. 이종성 선수가 경고를 받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오 조금 마지막에 좀 발이 좀 들어 올려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예. 반칙이 서론됐고 네.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성 선수가 오늘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이제 스토퍼로 나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3선에 배치가 돼 있을 때는 자신이 태클을 하더라도 경고를 받는 게 물론 부담이 있죠. 물론 경고니까 부담이 있는데 사실 스토퍼 위치에서 받는 거랑 3선 위치에서 경고받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3선 위치에서 받을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사리고 다른 동료들이 좀 붙어 시간만 조금 벌어주면 되는데 오늘 경기는 스토퍼니까 사실 자기가 뚫리게 된다면 다 뚫린단 그치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경고 하늘을 주면서까지 내가 이제 상대 공격을 끊어낼 만한 상황에서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종성 선수의 경고도 지금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포지션 있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웠죠. 지금도 그 크리피치 선수가 공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네. 이종성 선수 지금 살살 하자고. 근데 지금 선수들 아까 홍철 선수 인터뷰에서도 만나보셨지만은 지금 원래 시즌 중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폼을 다 끌어올리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지금은 몸 나가는 게 막 봐줘서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실전처럼 하지만 예. 이제 부상을 좀 조심해야겠죠. 서로 서로가 예, 그런 예.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오늘이 마지막 청백전입니다. 저희 너무 아쉬운데 네. 지금 세 번째인데 마지막이 됐고. 또 이제 그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홍철 선수 내려와서 받아주고 역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공격의 핵심은 아무래도 왼쪽이에요. 예. 홍철, 뭐 김민우 선수도 그 위치 설 수 있고 염기훈 선수도 있고요. 네. 예. 다시 홍철 예. 오른쪽으로 이번엔 보내줬는데요.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아, 한유건 패스. 선수죠. 한유건 선수도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계속해서 좀 폼이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워낙에 좀 캐리그 2에서는 참 골도 많이 넣었었는데 캐리그 1 와서는 사실 득점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 좀 살아날 필요가 있는 한익원 선수고요. 그렇죠.
아, 그러게 다른 팀들도 이제 자체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저희도 참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죠. 이제 시즌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연습 경기 보고 시즌 들어가면 훨씬 얘기할 것도 많아지니까 좋은데, 그런 면은 조금 아쉬워요. 다른 구단들도 기회가 된다면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졸라서 한번더 하자고 하면 안 되냐고. 저희가 졸라도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자, 또 여기서 네. 크레피치 일단 자, 반칙 선언 이번에는 되지 공격으로 않았고요. 연결이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수원 삼성 팬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겠지만 K리그를 좋아하는 다른 구단 팬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아, 거란 그렇죠. 예. 말이에요. 예.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이 팬분들이 구단 SNS에 요청을 하시는 게더 정확하고 빠를 거예요. 자, 이번에도 왼쪽에서 아, 홍철입니다. 홍철 선수는 잘해요, 참. 유주환이 짧게 주는데. 아, 지금은 괜찮아요. 예, 네. 좋습니다. 홍철 다시 오른쪽으로 패스가 아, 잘렸어요. 오, 근데 김민우 쪽으로? 떨구고. 아, 홍철 선수도 지금 의도적으로 좀 중앙에서 붙어주면서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풀어줘서 공격을 좀 수월하게 가보려는 생각이었는데 반대쪽 전개가 안 됐죠? 밟혔어요, 지금. 예. 밟힌 것 같아요. 김민우 선수가 몸싸움 과정에서 예, 오른쪽 발등이죠. 자, 이번엔 임상엽. 임상엽이랑 홍철 선수 대결 재밌겠죠. 두 선수 그렇죠. 모두 예. 빠르니까. 예. 앞선 두 경기 모두 이제 경기 초반 분위기는 전부 다 백팀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난 경기는 사실 후반전이 굉장히 또 골도 많이 그렇죠. 나왔고. 예. 뭐 청팀이 후반전에 세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아. 가져가긴 했지만 전반전은 백팀 주도로 예. 경기가 진행이 아, 됐었고. 지금은 청팀의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측면으로 몰아두고 명준재 선수까지 빠르게 올라오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홍철 선수는 지금 터치라인 끝에 아예 붙어 예. 있거든요. 좌우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그럴수록 이렇게 고승범 선수가 반대쪽 한 번에 이렇게 뭐 짧게 거쳐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넘겨갔을 때 수비 입장에서도 훨씬 많이 뛰어낸단 그쵸, 말이에요. 예. 공격하기도 수월하고. 그러면 또 다시 왼쪽에 빈단 말이에요. 홍철 선수 쪽으로. 그렇죠? 네, 아까는 이제 수비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니까. 지금 패스 아, 좋았습니다. 유주환이 뜁니다. 유주환. 보고 낮게 자, 깔아주는데요. 잘했어요. 아쉽네요. 아, 이거는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발에 잘못 맞았어요. 네, 네. 아쉬웠어요. 피르미누. 네, 한석희 선수랑 오현규 선수는 오늘 안 나왔고요. 네. 아, 지금 여기서 제대로 걸렸으면 완벽한 이제 골 기회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 원터치로 바로 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임팩트가 네,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바람이 지금 예. 이 청팀 쪽에서 백팀 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주는 사실 백팀에서 그쵸, 청팀으로 그쵸. 불었거든요. 예. 바람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예. 예. 보통 바람이 아니라 이 골킥에도 좀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그 정도의 바람이에요 예. 지금. 이게 원래 이 바람이 평지에서랑 이 높이가 좀 올라갔을 때 바람이 좀 방향이 바뀌긴 하지만 일단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상혁 선수도 내려와서 고승범 선수 패스 줄기 잘라주는 청팀은 역시나 이 중앙에서는 고승범 선수가 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박상혁 선수도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비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해줬죠. 자, 좋아요. 한의원. 아, 지금은 두 명이 네. 전에 수비가 두 명이어서 협력 수비 괜찮았고요. 네. 저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성공인 거고. 그쵸. 예, 지금 정도면 사실 뭐 반반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팀 모두. 자, 다시 뒤로. 예, 지금 다시 한번 뒤로 있고. 빼자고 정비하자고 가는데 예. 예. 양상민, 조성진 거쳐서 이종성. 아, 지금 잘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종성 선수가 지금 스토퍼의 위치에 있으니까 저 패스가 후방에서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예. 아, 뒷공간. 길었죠. 예.
왼쪽에서만 홍철 선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윙백인 명준재 선수도 올라가니까 지금 청팀의 공격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적극적입니다. 아, 타가테 선수는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는데 이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오늘까지 청백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수들도 참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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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종성 선수가 빠른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위험했습니다. 아, 바람 소리 심하게 들리시죠?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공 빼앗아 냈습니다. 한의권이 중앙으로 김민우 쪽으로 넘겨줬습니다만 다시 빼앗으려는 백팀입니다. 아, 오른쪽 열렸어요. 임상엽. 자, 임상엽이 계속 저건 달려주고 그렇죠. 크래피치 선수 위치 확인돼야죠. 예. 자, 고개 들어서 확인해서 붙이고 크래피치 오! 아, 대신! 다시 대가볼! 아, 들어갔네요. 아, 예, 크래피치 선수가 마무리 쳤어요. 예, 크래피치 선수가 이번 청백전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예, 첫 번째 임상엽 선수 잘 붙여줬고요. 첫 그렇죠. 슈팅 막혔는데 그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 네. 임팩트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공격수는 어떻게든 마무리 치면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골이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아, 네. 한 박자 늦었네요. 아,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캐스터가 아니라 지금 해설 역할이라 놓쳤어요. 예. 네. 근데 사실 그때는 훨씬 더 오버피치였는데 아, 그럼요. 좀 죽었네. 에, 에, 에. 예. 퇴사하더니 좀 죽었네. 예. 퇴사하더니 이제 좀 열심히 안 하나요 제가. 예. 그런 건 아니고 아, 임상엽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임상엽 선수 이렇게 좋죠. 직선적으로 뛰고 붙여줘서 반대쪽 그리고 크루피치. 아, 알리오 알레님이 별풍선 7개. 왜냐면은 예, 크루피치 선수가 그렇죠, 등번호가 7번이죠. 7번이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첫 터치에 못 넣었다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유효슈팅 물론 수비에 막혀서 정 공식 기록은 유효슈팅은 아니겠지만 골문으로 붙여놓은 슈팅만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또 수원 우승 114님이 10개 감사합니다. 10개 빠빠라빠빠 10개 수원 올 시즌 파이팅! 자, 오늘도 백팀이 먼저 앞서가네요. 네네네. 참 신기하기도 지금 한의권 김민우 유주환 선수로 이렇게 이 청팀 공격수들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네. 짧게 가는 플레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좌우의 윙백들이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임상엽 선수가 저는 사실 이번 세 경기 하면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한동안 사실 시즌 중에는 네. 물론 이제 임상엽 선수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베테랑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전만큼의 이제 운동 신경을 운동 능력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자체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확실히 임상엽 선수가 교체 자원이든 분명히 쓸 이 능력을 갖춘 선수다. 그렇습니다. 워낙 속도도 좋고. 예. 예. 그렇죠. 거의 이제 경기 세 경기 다 한 10분 만에 백팀이 골을 넣었습니다. 네. 임상윤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멋진 크로스로 또 어시스트 맞아요. 했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임상윤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88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즈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몇 년생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88년 7월 8일생이네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저랑 동년배니까 예. 더 응원이 되는데. 예. 양상민 선수가 지금은 임상엽 선수를 붙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칙으로 끊고 갔죠. 예. 임상엽 선수 잘생겼죠. 예. 저희 동년배들은 다들 축구 좋아합니다. 예. 88년생 축구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시절이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도쿄 대첩 또 프랑스 월드컵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축구 팬분들이 된 경우가 예. 지금 양용목 골키퍼 그래도 잘 나왔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쓰리백이 이렇게는 사실 많이 호흡을 맞추지는 않아서 예. 조금 이제 공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또 윙백 선수들도 워낙 많이 나가서 공간 쪽에서는 좀 실수가 나올 수는 있겠죠. 88년생은 호돌이를 잘 모르죠. 그때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예. 예. 호돌이가 저보다 형이죠. 예. 여기서 이제 88 올림픽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지긋하시죠. 이제 마흔 넘어가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예, 헨리 선수 오늘 경기 나서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헨리랑 타가트가 못 나와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살짝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도 개막을 하려면은 뭐 5월 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선수들도 참 애매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자체 경기 세 경기 이제 풀타임으로 실전처럼 뛰는데 지금 폼 다 끌어올리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또 3주를 쉬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국제대회라든지 예. 뭔가 리그가 중단되고 리그가 연기되고 이런 게 다른 이유면 모르겠지만 지금 네. 이 코로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코로나라서 예. 예.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드네요 정말. 예. 임상엽 선수도 주고 내려가고 여유 있어요. 예. 네. 송준규 선수 여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송준규 선수가 돌지 못하고 다시 오른쪽 줬으면 갇혀서 내려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돌고 반대쪽 시야 전환이 되니까 청팀 입장에서는 그냥 압박 포기하고 내려가죠. 박상영 선수도 자체 경기 하면서 참 예, 어린 선수지만 여유도 많이 생겼고요. 네. 자체 경기를 통해서 수원은 확실히 얻어가는 게 많아요. 지금 보면 그루피치 흘려보내면서 스로인 아 주고 가야죠. 예, 크루피치가 던지지 말아야죠. 예. 크루피치는 자리 잡으러 가야죠. 박상혁 선수도 이번 청백전 진짜 잘했죠. 예. 개인적으로 여기 이 팀이 이제 1군에 등록된 선수들도 이 K리그 구단 중에서 가장 많지만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경기가 피 튀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자 가야죠. 청팀 빨리 가야죠. 자 주고 한의권. 아 좋았어요. 좋았네요. 지금 자, 워낙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홍철 선수도 오버래핑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이제 네.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일권 선수 뭐 슈팅 때릴만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선택지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면 더 좋았겠죠. 홍철 선수가 좀 비어있긴 했거든요. 네. 사실 저렇게 이제 홍철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오버래핑 했을 때 패스가 와줘야지 이제 오버래핑에 대한 이제 체력 많이 만족스러운 게 있거든요. 많이 썼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네. 때문에 게임이 하는 게 아니라 저때 패스가 딱 들어와야지 홍철 선수 입장에서도 오버래핑에 대해 의의를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유전 선수 내려와서 지켜줘야죠. 네. 네. 아 좋아요. 잘 봤어요. 넘겨줬는데요. 한의권 쪽입니다. 아 약간 예. 길었네요. 지금 그래도 이제 비교적 청팀 공격수들이 백팀 수비수들보다는 순발력이라던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뒷공간을 좀 노리는데 골키퍼에게는 바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두 발 정도 차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에게 압박이 많이 되겠죠. 청팀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고승범 선수랑 이상민 선수 역할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윙백들도 너무 잘 올라가서 이제 패스를 계속해서 위에서 이제 돌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뭐 양상민 선수도 이제 워낙 이제 발밑이 좋은 선수니까요. 아 지금 잘 읽었네요. 네. 이강인 선수가 잘 읽었어요. 그대로 나가면서 청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승범 양상민 자 다시 홍철을 바라보죠. 지금 홍철 선수를 신상희 선수가 막아내는데 워낙 홍철 선수가 빠르니까 상체 페인팅 한번 주면 신상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뒤로 뛰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조금만 늦으면 이제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토니스 선수가 빠졌는데 뭐 지금 중앙에서 공 잘 풀어주는 고승범 선수 뭐 송진규 선수 이종성 선수 이렇게랑 안토니스 선수 조합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팬본드 경기력에 만족스럽지 못한 건 뭐 당연하지만 여기에 이제 외인 선수들이 다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외인 선수들로 메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경기력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그 크레피치 선수가 전반 11분에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100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아 오늘도 정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아 제가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예. 깃털이었으면 날아갔을 그쵸, 건데. 예. 예. 아 최성근 선수도 있죠. 예. 최성근 그쵸. 선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한석희 선수랑 네, 오늘 휴식을 부여한 네. 것 같아요. 아까 한석희 선수가 경기 이제 그라운드에는 여기가 클럽하우스다 보니까 나와는 있는데 예, 교체 자원에 이제 이름을 안 올려있고요. 오현규 선수도 그렇고요. 예. 뭐 두 선수는 잘했죠. 잘했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경기 있고 또 주중에 경기 있기 때문에 많이 뛴 선수들을 휴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신상희 선수 좋았어요. 자,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크루피치를 바라봤습니다. 아 이거 경합을 경합이 안 됐어요. 크루피치 선수가 예. 좀 적극적으로 조금 붙어 줘야 되는데. 네네. 뭐 제가 정확하게 크루피치 선수의 몸 상태를 모르겠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안 붙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 지금 몸 싸움 하는 게 자기에게 좀 밸런스랑 뭐 이제 하체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아니었다면은 지금은 좀 경합을 붙어 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연습 경기이기도 하니까 크루피치 선수의 뭐 아. 개인적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100%의 그렇게 뭐 거친 몸싸움이나 이런 걸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네.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연습하다가 이제 차두리 선수와 부딪혀서 이제 부상당했던 동료들을 꽤 많이 봤는데 이제 연습 경기 하다가도 몸싸움 강하게 하면은 예 다치죠. 그렇죠. 네. 한유건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명준세 선수는 청팀의 오른쪽 윙입니다. 예, 오늘 윙백으로죠. 네. 윙백으로 나왔어요. 아, 윙백으로 나왔어요. 예, 3백이니까. 자, 압박 시동 걸었는데요, 청팀이. 자, 홍철도 붙어주고 임상엽이 여기서 자, 이러면 이제 반반 정도인 거죠. 예. 일단 속도 붙여서 압박 들어온 거를 상대 속도는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송진규 선수가 너무 이 중앙에서 압박 들어와도 잘 풀어주고 있어서 자 여기서 크루피치 등지고 여기서 버텨야 돼요. 아 핸드볼이죠. 네. 네. 자 벌써 전반전 20분이 지나갔고요. 네. 등지고 딱딱 조노비 미켈에게 또 배워야 되죠. 지금 반응이 조금 늦었거든요. 자 그대로 갑니다만 한익원 슈팅 막혔습니다. 네, 임팩트가 이번에도 좀 정확하지 않았죠. 등지고 딱딱이 정말 이 정말 필요한 요소 아,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크루피치 체격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작고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선수들이 살아나니까요. 예. 계속되는 청팀의 공격 아, 한 번에 좋아요. 넘어갑니다. 김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 김민우 발리죠. 김민우, 좋아요. 예.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긴 했는데 예. 임팩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택은 발리였죠. 네. 예. 지금 발리로 때리는 게 제 생각에도 가장 맞았던 것 같고 김민우 선수는 아쉬워했던 게 이제 조금 안쪽에 맞았죠. 네. 아 고승범 선수는 올 시즌 진짜 기량 만개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한 칸 반 칸 내려와서도 저런 패스를 찔러주니 그리고 또 2선 중앙에서도 또 패스도 잘해주고 또 끊어주는 것도 잘해주는 선수니까. 예. 지금 한익원 선수가 중앙에서 뛰는 이유는 뭐 윙백들이 전진이 돼서 이제 중앙에 쓰리투들이 조금씩 모여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타가트 선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훈련인 거죠. 예. 실제 경기라면 한익원 선수가 전방 원톱으로 나오는 경우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장호익 선수 이제 부상 털고 왔어요. 오늘 경기 출전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익 선수 100팀의 이제 예비 명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자료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 테이블에 놓고
진행을 하는데 바람이 워낙 부니까 자료를 잘 못 빠져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폰서인 칭따오 맥주를 이제 저희 종이 위에 올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 많이 예, 마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철. 자, 신상윤 선수 붙어줄 거면 끝까지 붙어줘야죠. 네. 예, 좋아요. 지금 앞 가요. 아, 크리피치 갑니다. 좋아요. 크리피치. 자, 크리피치가 측면에서 어떤 플레이 가져가는지. 어, 그대로 슈팅. 아, 아쉽네요, 저는. 지금 신상희 선수가 오른쪽 윙백에 있다가 붙어서 공 뺏어내니까 지금 중앙으로 가서 공격수처럼 된 건데 네. 아 지금은 크루피치 선수 조금 더 여유 있게 갔어도 괜찮았는데 아쉽네요. 네. 해소리온으로 스포티비 재입사요. 웃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자체 경기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즌 들어가면은 주축 멤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라던가 경기 출전수가 좀 덜한 선수를 저도 잘 못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체 경기 하면서 어린 선수도 많이 보는데 어린 선수도 잠재력이 충분해요 보면은. 예. 아 지금은 붙일 거면 붙이고 좀 때릴 거면 좀 강하게 그쵸, 때려야 그쵸. 되는데 근데 이런 움직임 보면 저는 아직 몸 상태가 100%는 아니겠구나. 전력 질주에서 이제 빠르게 공에 맞추는 슈팅 스윙까지 빠르게 못 가져가는 거 보면은 아직은 이제 몸 상태가 100%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네.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 교체가 됐죠. 박대원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조성진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지금 청팀의 프리킥 찬스. 예. 지금 이거는 유슈 슈팅 가줘야죠. 예. 홍철 선수가 찰 가능성이 높겠죠. 예. 예. 지금은 유슈 슈팅으로 가져야 되는 거리입니다, 진짜. 예. 자, 프리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멀리에 박대원 선수도 손 들고는 있는데 지금 직접이 날 것 같거든요, 각도상. 갑니다. 왼발. 아, 좀 높았네요. 예, 덜 떨어졌어요. 네. 예. 저런 위치에서 프리킥 찰 때가 저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가 것 같아요. 돼요. 예. 예. 자, 약간 준비하고 쏩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 예. 골키 바람 때문에 가다가 떨어져요. 예,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앞서 이제 고승범 선수, 김민우 선수 보고 이제 한 번에 전방 패스 줬는데.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선수들이 청팀 네. 선수들이 이제 전방으로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를 할 때도 속도가 빠르죠. 에, 그리고 긴 패스가 지금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 바람의 영향도 좀 있어요, 사실. 네. 이게 참 그 경기장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뛰는 곳이 관중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그렇게 바람이 막 관중석에서는 많이 불어도 평지 그라운드에서 많이 안 부는데 여기는 그냥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많이 불어요. 자, 고승범. 고승범. 아, 좋아요. 오. 안쪽으로 짧게 주고 다시 고승범이 받아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 테크. 아, 예. 아유 고승범 좋아요. 예. 아 고승범 선수가 굉장히 깊숙한 위치까지 들어가서 크로스를 네. 올려보려고 했지만 테크에 막혔고 지금도 선택도 짧게 가가지고 일부러 좀 패스 주고받는. 자 지금 약속된 플레이죠. 가죠. 아 지금 예측이 됐어요. 오 돌아서면서 오 김민우 끝까지 네. 그 공 살려냈습니다. 저게 되는 거거든요 김민우는. 홍철이 길게 반대편 한의권 쪽인데요. 떨궈줄 수 있나요 한의권? 다시 하면 되죠. 예. 이제 다시 공격 전개 가면 돼요. 중앙에 고승범 선수도 있고요. 좋아요. 아예 지금 양상민 홍철은 이런 호흡을 많이 맞춰봤던 선수들이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카메라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4대예요 카메라가. 예. 근데 원래 이제 정식 축구 경기에서는 몇 대? 16대 정도 되죠. 예, 엄청 예, 많죠. 많아요. 엄청 많은데 예. 지금 여건상 저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민우 선수 청대 때는 스타였죠. 최고의 스타였죠. 진짜. 네. 예. 멀티 능력도 되고 유승우 선수도 이제 청소년 대표팀 때 좋은 모습 보여서 이제 해외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던 게 김민우 선수였고. 네. 아 지금은 예 두텁게 맞았어요. 유전 선수에게 좀 빠르게 갔어야 되는데.
헤딩을 따긴 했습니다만. 예. 예. 김민우 선수 그 개인 돌파했던 리플레이 보고 싶다고. 예. 리플레이 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실제 중계였으면은 아닌데 네. 지금 팬분들이 아마 그런 개인기 같은 거 보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네, 개인기만 또 짜깁기 해서 한 영상들도 조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아, 잘 끊었죠? 어, 저희 중계 지금 리플레이는 가능합니다. 네. 네, 리플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상황이 나오면. 네. 아, 좋아요. 아, 송철 선수. 아, 지금 타이밍 딱이죠. 아, 홍철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옵사이드 선언 대신 네. 알았죠? 홍철 선수랑 김민우 올려줍니다. 선수는 아. 큰 그림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진짜 딱 투수 앞에 내다보고 홍철 선수 처음에 김민우 선수에게 줬을 때부터 이미 나는 뒤로 패스 갔을 때 뒷공간 계속 들어가겠다. 지금 윙백이 이렇게 상대 뒷공간 계속 파주면은 백팀 입장에서는 계속 수비밖에 못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자, 이제 크림피치 지켜주면서 네. 패스 전개돼야죠. 네. 자, 임창엽 쪽으로. 아, 좋아요. 두 선수 사이 빠져나왔어요. 임창엽. 오, 임창엽. 좋은데요. 아, 그래도 청팀이 빨리 붙었네. 그렇네요. 예. 네. 지금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 홍철 선수가 워낙 이제 전진을 하면서 백팀이 물러나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르피치와 임상현 선수가 공을 끌고 좀 시간을 벌어줘도 신상현 선수가 붙어주기가 좀 어려워요. 나오네요. 나오네요. 리플레이. 네. 마르세 요천 딱딱 나옵니다. 아우, 저희 중계차에 계신 감독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지금 다 해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철 선수가 굉장히 전진이 많이 되는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임상현 선수가 좋은 돌파했는데 왜 신상현 선수 안 올라와? 홍철 선수 수비하느라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 청팀 입장에서도 공격을 통해서 우리 팀 수비를 도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 전에 예. 홍철 선수가 이만큼 올라와서 공격을 그쵸, 그쵸.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 아주 축자랄이 되고 있네요. 아, 네. 네, 좋아요. 축알못에서 제가 축자랄로 네. 좀 이제 변신하는 캐스터. 또 수원 네. 팬이시잖아요. 예. 아, 슈팅. 예. 이중성 선수. 네, 정확하게 뭐 1군, 2군은 아니고 예, 청팀 100팀으로 나눴는데 이제 어떤 선수가 아, 다 1군이에요. 네, 다 1군이죠. 다 1군이죠. 예. 주전이 어떤 선수가 되는지 이제 개막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선수들 참 치열해요 몸싸움하는 거. 아, 지금 놓쳤죠? 자, 잡아요, 잡아요, 김민우, 김민우, 오! 김민우, 오! 아, 좋은 선방. 박지민, 아, 박지민 대단하네요. 아, 지금은 김민우 선수도 진짜 꺾어서 반대쪽 본 건데, 야, 이건 진짜 잘 쫓아갔네요. 좋은 선방. 이름이 예쁜 또 박지민 선수. 그렇죠. 예. 박지민 선수가 이제 19시즌에 데뷔했고 등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번은 또 수원 삼성 블루윙즈 29번은 또 근본의 등번호거든요. 예. 자, 코너킥. 아, 오, 헤더. 예, 좀 빨리 돌렸어요. 예. 아, 곽대장, 그쵸, 예. 아, 별풍 선수 29개. 왜 29개냐? 이게 박지민 선수의 그쵸, 등번호이기도 그쵸. 하고, 예. 곽희주 선수는 뭐 수원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예. 알레오 알레님, 예.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그, 카메라 좀 멀어서 선수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제 카메라가 이제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저희 최대한 그래도 선수 이름을 에, 불러드리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그 선수들 뛰는 위치에서 똑같은 데서 봐가지고 선수들이 잘 안 보여요. 네. 네. 진짜 가, 뛰는, 가리고 네, 뛰는 폼이라던가 저 위치에 누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선수들을 보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참 선수 구분하기가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도 한 번에 넘어갔는데 아, 빨라요, 빨라요. 아, 빨라요. 타이밍 맞춰서 슈팅!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유주환 선수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때릴 타이밍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최대한 타이밍 끌고 들어가서 반대쪽 포스트, 팝 포스트 보고 깔아차는
아 지금 좋았어요. 아 유전 선수 지금 슈팅 빗나가도 정말 잘했던 플레이죠. 예. 파퍼스 쪽으로. 만약에 파퍼스트가 아니면은 이제 저 위치라면은 강하게 때려서 골키퍼 머리 위로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공의 패스가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는 두텁게 맞춰서 이제 윗금을 뚫는 슈팅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잘 때렸는데 유주현 선수 끝까지 잘 들어가서. 예. 아 짧은 패스 한유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 지금 패스 전개 과정이 청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갈수록 좋아져요. 네. 전체 중계 진짜 세 번째 경기인데. 네. 선수들의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기력 자체가 네. 점점 몸이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번엔 백팀의 반격입니다. 자 박스 안쪽. 예 연결됐어요. 아 잘 돌았어요. 예 슈팅. 예. 양형모가 막아냈습니다. 유슈 슈팅이긴 했지만 백팀이 아까처럼 계속해서 밀리지 않았더라면 이제 좀 더 침착하게 다시 측면 가서 뭐 풀어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팀이 좀 급한 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청팀의 이렇게 공세에 말려 있으니까. 네. 일단은 마무리 짓고 다시 본인의 포지션 돌아가는 게 우선일 수 있겠죠. 그렇죠. 대구 코로나 쉼표님이 강제 퇴장 당하셨네요. 예. 어그로 끌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멀리 안 나갑니다. 네. 박대원. 근데 지금 백팀이 밀려있는데 뭐 백팀의 경기력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게 한 골을 일단 넣고 계속 안 먹히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또 역습 근데 다만 역습 기회 한두 번은 살려줄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청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청팀은 여기서 슈팅 마무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접고 아 오 좋은 패스였는데 네. 와 뒷배까지 오승범 선수 너무 아, 잘하네요. 열정이 넘칩니다. 권창훈이 다시 돌아온 듯한 고승범 선수의 플레이 순간 저도 모르고 고창훈이라고 할 뻔했네. 네. 근데 백팀 선수들도 이제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하진권 선수가 전방 원톱으로 버티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아 오늘 고승범 선수 정말 오 지금 패스 너무 좋았어요. 네. 유주환 선수도 지금 흘려보내고. 예. 네. 신상이 여기서 풀어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네. 지금 신상희 선수도 터치라인이 이제 본인의 편이라는 걸 인지를 했죠. 여기서 오 고승범 오 고승범 고승범 축구 도사 같네요 요즘에. 야 이게 참 선수가 큰 경기에서 한번 잘하면은 저렇게 포텐셜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고승범 선수 이제 지난 시즌 FA컵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또 컬러와 이 팀에서 내가 어떤 장점을 살릴지가 이제는 아는 거죠. 자 좋아요 임상엽, 임상엽. 가죠. 크르피치 부터 아래 쪽에 있고요. 근데 아직은 박스 안쪽에 숫자가 부족하네요. 그렇네요. 예. 네. 임상엽 선수가 이번에도 두 명의 사이를 뚫어보려고 했는데 네. 실패로 돌아갔고요. 하여튼 저렇게 고승범 선수가 잘해도 피니시가 돼야 돼요. 맞아요. 피니시가. 네. 근데 팬분들 다시 한 지금 상황에서 아까 생각해 보여줘야 될 게 앞서 고승범 선수의 패스를 전방에 있었던 선수가 타가트였다? 그러면 더 많은 찬스가 닿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타가트 그렇죠, 선수 지난 예, 시즌 그렇죠. 득점왕인데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골도 많이 넣었고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겠죠. 재밌죠. 예. 팬분들도 아, 이 자리에 어떤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쵸, 이 예. 풀 전력으로 이 자리에 어떤 선수가 있었으면 아,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하죠. 행복회로 돌린다. 그렇죠, 지금 행복회로 예. 돌릴 시기예요. 그럼요, 시즌 예. 전이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원 삼성입니다. 두 팀 다. 그렇죠. 예. 오늘은 뭘 해도 수원 삼성이 이겨요. 그렇죠. 예. 수원 삼성도 뭘 해도 지지 않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 많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이랑 타가트가 핵심이니까. 근데 이렇게 중앙에서 고승범 선수가 잘해주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오른쪽도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요.
시너지 효과, 이 케미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요. 박상혁 오늘 경기 타가트 선수 안 나오고요. 네. 저 여기 와서 3일 내내 타가트 선수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네. 저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보고 싶다 타가트. 아,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모처럼 이제 숫자가 많거든요. 네. 아, 잠깐만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백팀 경기 보면 박상혁 선수 공 많이 받고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워낙 수비적으로 이제 백팀이 내려앉다 보니까 박상혁 선수도 좀 패스 받을 기회가 많이 없네요. 네. 40분이 지나갔네요. 요즘에 이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수원 삼성 청백전 중계하면 시간이 정말 순삭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순삭 치킨이에요, 진짜. 예. 누가 아저씨 아니랄까봐. 예. 또. 이제 순삭만 나오면 이제 드립 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 옆으로 안토니스가 지나갑니다. 예. 예. 잘생겼네요. 아우, 잘생겼네. 예. 청팀도 좀 이런 좀 계속 이렇게 전반 좀 몰아붙일 때 한 골 정도 나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전반전 양상이 항상 좀 백팀이 골을 넣고 청팀이 몰아붙이다 결국엔 이제 전반전에 1대0으로 마감되거나 2대0으로 마감되는. 예. 마지막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네. 타가트가 없는데 그래도 최전반까지 패스가 잘 도달되고 슈팅도 많이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네. 예. 자, 지금도 뒷공간으로 전방으로 한 번에 넘겨주고 뒤쪽으로 털어줬어요. 자, 공간이 생겼죠? 네, 좋은데요? 자, 유주환 좋아요. 잘 봤어요. 자, 명준재. 크로스 올립니다. 예. 지금 백팀은 몰아내야겠죠. 예. 그렇죠. 청팀도 이렇게 밀려날 거면은 차라리 후반 가서 다시 밀도 가야죠. 그렇죠. 천천히. 예. 예. 자, 지금도 홍철 선수를 봤어요. 헨리 선수 클럽하우스에는 와 있습니다. 예. 아, 옵사이드였네요. 아주 선수들이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음악 수행평가할 때 리코더랑 뭐 단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떨리잖아요. 집에서는 잘 되는데. 맞아요. 친구들 앞에서 하면 떨리잖아요. 선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습 때 잘하는 선수들이 팬 많을 때도 긴장하지 않고 잘하면은 진짜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근데 연습 때 못하는데 갑자기 팬들 많은데 잘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연습 때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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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죠. 아, 여기서? 아, 이겨나가지 못하네요. 네, 지금 수비 성공이죠. 네. 한번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네. 체질 자체가 무대 체질로 좀 태어나면 그럼요. 네. 그건 이제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게 고승범 선수 이제 큰 경기 한번 잘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아 이게 팬들 있을 때도 내가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자체 경기 때 잘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들어가서 정식 경기 때 분명 처음엔 떨리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 선수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다기보다는 본인 실력이 다시 나오는 거죠. 네. 아, 잘 봤습니다. 떨구고 가슴으로 떨구고 왼발로 안쪽으로 밀어넣었는데 지금은 예, 각이 크질 않아서 예. 크루피치 잘 넘겨줬어요 이번에. 예. 네. 박상혁입니다. 지금도 신상희 선수가 좋아요. 지금 쉽게 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예. 예, 다시 신상희 선수가 이제 내려와서 받을 수밖에 예, 없죠.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올라가면 이게 빈 공간이 한 번에 홍철 선수가 올라왔을 때 뚫리기 때문에 예, 축구 해보면 아시겠지만 예. 상대 팀 공격수가 빠른다? 그러면은 내가 공격하기 너무 겁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저도 단소로 엄청 맞았죠. 허벅지. 단소 퇴퇴퇴퇴 왕무 아닙니까? 퇴퇴퇴 중임 무왕태. 아, 중임중. 중임 무왕태. 아, 중임 무왕태. 아. 딱 볼로 깔아서 아, 지금 임상현 선수 잘 내려왔죠. 예. 네. 임상현 선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격 역습 올라간 속도는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수비 성공을 했으니까요. 네. 지금도 홍철 선수는 이제 본인 위치가 뚫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갔고요.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임상엽이 올려줍니다. 아, 임상엽 러닝 크로스 시도. 예. 연결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백팀이 공격을 하지는 못하는군요. 아. 참 이 선수들 몸 컨디션 조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차이가 첫 경기 때 임상엽 선수가 사실 약간 뭔가 속도를 붙여서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이제 크로스든 패스든 그런 마무리가 안 되는데 오늘 경기 다 된단 말이에요. 예. 유주환 찔러줬어요. 한의권 쪽인데요. 좋아요. 아, 예. 굴절되면서 코너킥. 아,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수원팀 선수들밖에 없어요. 칭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유주환 선수도 네. 아, 유주환 선수도 사실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엄청 기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한석희 오영규 선수 받는 기대보다 오히려 저는 유주환 선수가 더 많은 기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아직도 어리거든요. 유주환 선수는 좀 올 시즌이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크레피치가 내려와서 헤더를 해줬어요. 네. 김민우 꺾어주고 아, 버티고 주는 게 낫죠. 오 왼발. 아, 다시 뒤에서 세컨볼. 아 예. 자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뭐 전반전 전체적으로 보자면 청팀이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백팀이 전반 이제 빠른 시점에서 예. 크레피치 선수가 골이 나왔다는 게 또 안도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아, 아주 명품 중계 나왔는데 지금 완벽하게 제가 할 말을 다 해가지고 아, 예. 한마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시죠. 네, 뭐 말씀 그대로였던 것 청팀이 정말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윙백들을 네. 전진 배치시켜서 상대를 수비적으로 눌러놓기 때문에 이제 역습에서도 백팀이 좀 그 힘을 못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청팀이 볼 점유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는 잘 올라갔는데 네. 다만 역시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백팀은 계속 눌려있긴 했지만 크리피치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 하지만 역습 기회를 좀 더 날카롭게 살릴 필요는 있겠죠. 네. 네. 자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팀 두팀 모두 이제 나중에 이제 백팀도 나오겠지만 네. 지난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라인업을 구축했던 양팀이 되겠습니다. 백팀 예뻐요. 뭐 네. 빅보드가 워낙 예쁘기도 한 곳이지만 예. 그래서 아, 좀 하루빨리 빅보드가 또 경기장 이 잔디 푸른색 보면 있습니다. 아, 최전방에는 이제 임상엽 선수와 크레피치 박상엽 선수가 나와 있고요. 이선에는 이용원, 강현목, 송진규, 신상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3백으로는 이용협, 이강희, 이풍현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입니다. 네. 자 이제 오 전반전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주목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팀은 최전방의 크레였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니까. 아 지금 패스 좋았습니다. 아, 유주환이 뜁니다. 유주환. 보고 낮게 깔아주는데요. 잘했어요. 아쉽네요. 아 이거는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네. 발에 잘못 맞았어요. 네. 다시 빼앗으려는 백팀입니다. 네. 아 오른쪽 열렸어요. 임상엽. 자, 임상엽이 계속 저거 달려주고 그렇죠. 크레피치 선수 위치 확인돼야죠. 예. 자 고개 들어서 확인해서 붙이고 크레피치 크레피치. 아 다시 다시 대가볼. 아 들어갔네요. 아 예. 크레피치 선수가 마무리 쳤어요. 예. 크레피치 선수가 이번 청백전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예. 첫 번째 임상엽 선수 잘 붙여줬고요. 첫 그렇죠. 슈팅 막혔는데 그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 네. 임팩트는 정확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공격수는 어떻게든 마무리 치면 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골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아, 네. 한 박자 늦었네요. 아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캐스터가 아니라 지금 해설 역할이라 놓쳤어요. 예. 사실 그때는 훨씬 더 오버피치였는데 아 그럼 죽었네. 네. 퇴사하더니 좀 죽었네. 네. 퇴사하더니 이제 좀 열심히 안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임상엽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임상엽 선수 이렇게 직선적으로 뛰고 붙여줘서 반대쪽 그리고 크루피치 아 알리오 알레님이 별풍선 7개 왜냐면은 크루피치 선수가 그렇죠, 7번이죠. 7번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첫 터치에 못 넣었다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유슈팅으로 수비에 막혀서 공식해줘야죠. 네. 아 좋아요. 잘 봤어요. 넘겨줬는데요. 한의권 쪽입니다. 아 약간 길었네요. 예.
지금 그래도 이제 비교적 청팀 공격수들이 계속 저는 청팀의 공격 아, 한 번에 넘어갑니다. 공간. 김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 김민우 달리죠. 김민우, 아 좋아요. 네. 오른쪽을 살짝 치우치게 했는데 네. 이펙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지금 선택은 발리였죠. 네. 지금 발리로 때려줘금 끝까지 붙여줘요. 네. 네, 좋아요. 지금 앞으로 가죠. 아, 크루피치 갑니다. 좋아요. 크루피치. 자, 크루피치가 측면에서 어떤 플레이 가져가는지. 어, 그대로 슈팅. 아, 아쉽네요, 저. 지금 신상희 선수가 오른쪽 링크. 변신하는 캐스터. 또 수원 팬이시잖아요. 예. 아, 슈팅. 예. 이종선 선수. 아, 선수들 참 치열해요, 공싸움하는 거. 아 지금 놓쳤죠? 자 짧아요 짧아요 김민우 오! 김민우! 오! 아 좋은 선마! 박지민! 아, 박지민 대단하네요. 아, 지금은 김민우 선수도 진짜 자 지금도 한 번에 넘어갔는데 아 빨라요 빨라요 아,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맞춰서. 슈팅! 아!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유주환 선수가 지금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을 말씀 자 이번엔 백팀의 반격입니다. 자 박스 안쪽 예, 연결 아 잘 돌았어요. 예, 슈팅. 예. 양형모가 막아냈습니다. 크루피치가 내려와서 헤더를 해줬어요. 예. 김민우 아, 꺾어주고 버티고 주는 게 낫죠. 오 왼발. 아 오. 다시 뒤에서 세컨볼. 아 예. 자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뭐 전반전 전체적으로 보자면 청팀이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긴장도 되고 조금 그냥 자체 경기 하는 것보다 지금 네. 느낌이 조금 사이즈가 다른 것 같고 뭐 이렇게 자체 경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준비도 하고 하는 것도 처음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센터포드로 하면 이벤트 경기 빼줄 수 있는 아쉽네요.
오랜만에 긴장감 있게 경기 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경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리그가 중단돼서 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고 국민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 좀 잘 견뎌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저희도 선전 주도가 됐고 처음이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이제 리그를 시작하는 리그에서 최선을 준비를 하고 한마디 한마디. 아니요. 한마디 해보세요. 뭘 한마디래. 오랜만에. 기대되네 오늘. 민우야 준비해서 나오자. 이렇게 해보세요. 좋은 경기하자. 네. 자 몸 풉시다. 이쪽으로 이동. 빙으로 두 번. 나오면서 무릎 올리기. 자 사이드 탭으로. 길게 벌려서 롱패스 추적합시다. 네, 이동합시다. 스트레칭 좀 하고 갑시다. 스트레칭. 자존심 내기. 자존심. 오케이. 파란색, 녹색. 네,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주중 경기여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1,100분 정도도 계시더라고요. 네. 중간중간 이제 구독 예 그리고 좋아요랑 뭐 예 그, 여러 가지 유튜브 아닌가요? 아 네. 그런가요? 추천과 즐겨찾기. 아, 추천 즐겨찾기.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추천과 즐겨찾기. 예. 부탁드리고요.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앞서 이제 골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골장면 나왔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백팀은 크르피치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이제 기분 좋게 전반전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예. 뭐 전반전에 교체가 한 차례 있긴 했어요. 예. 네. 박대원 선수가 조성진 선수와 교체된 거, 예, 청팀의 교체가 있었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오면서는 아직까지 뭐 교체가 된 선수는 보이질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교체를 저희가 이제 전달을 받는 대로 네, 빠르게 빠르게. 예. 네.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넘어갑니다. 속도를 한번 붙여보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었죠? 지금 백팀은 크르피치 선수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강현목 선수가 지금 전방에 가 있네요. 예. 네, 그렇네요. 예. 예. 뭐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저희가 좀 전달을 받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예. 지난 경기 이제 90분 풀타임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3일 쉬고 나와서 이제 풀타임을 다시 뛰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안토니스 선수가 들어왔군요. 예. 그렇네요. 자,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캐리그 2랑 1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회의를 이제 연맹 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회의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5월 초쯤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K리그 1 같은 경우는 홈앤어웨이로 한 번씩 경기하고 이제 스플릿 나눠졌을 때 5경기씩 해서 27경기 라운드가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좀 예.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 네. 투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이 경기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도 일정이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승강 일정이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더 알게 되면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ENG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외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바람이 역시나 오늘 경기도 많이 불고 있고요. 자, 명준재가 잡았고요. 네. 그 천세윤 선수가 들어갔고요. 아, 크레피치 천세윤 선수가 들어갔군요. 예. 크레피치 선수가 빠졌다고 하네요. 네, 안토니스 선수가 아니었어요. 예. 아, 정정을 그렇군요.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원래 8번이면 사실 안토니스 선수였는데 예. 아마 천세훈 선수가 유니폼이 없을 거예요. 지금 1군 유니폼이 예 그래가지고 안토니스 선수 거를 그냥 빌려서 입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8번 하면은 안토니스 선수라서 안토니스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U18 어린 선수죠 천세훈 선수. 예. 오늘 그 100팀의 예비 명단에 천세훈 선수와 손호준 선수가 있는데 예. 이 두 선수는 이제 유스 출신의 네. 선수들입니다. 유스 출신이고 현재도 유스죠. 그렇죠. 유스죠. 예. 유스죠. 예. 요즘 또 뉴스에는 또 코로나 소식이 그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예. 예. 오영규 선수는 이제 급식을 안 먹은 지 이제 됐고 진짜 급식 선수들이죠. 예, 급식을 먹는. 네. 자, 중앙에서 천천히 다시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민우 자 지나가는 이제 과정에서 박상현 선수랑 김민우 선수 약간 충돌이 있었고요. 자 고승범 전환. 아우 반대편 전환 지금도 굉장히 좋네요. 고승범 선수가 이제 전환을 시키는 롤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깊게 발이 좀 깊게 들어가죠. 시즌 중에도 고승범 선수는 굉장히 핵심 위치 있기 때문에 상대 팀한테도 많이 이제 견제를 당할 거예요. 저희 급식이에요. 네. 네 저희는 도시락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아 저는 도시락도 싸왔었어요. 예. 저는 아, 좀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네.
급식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아 초등학교 때는 네. 네, 도시락도 저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무상급식 세대죠. 근데 여러분들 하다가 여드름 분들이라고 제가 말이 잘못 나오는지 바람 때문에 추워서 그런지. 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자 청팀이 좀 역시나 후반전도 좀 기세를 잡고 있는데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아 아길레온이 지금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길레온이 저희 지금 시야를 가리거든요. 지금 예. 그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건데 김민우가 오른쪽. 감사합니다. 아길레온이 지금 얘기 듣고 비켜줬어요. 아 청팀의 압박이 지금 정말 강력해요. 네. 네. 아 클럽하우스 원래 바람이 많이 분다고. 여기가 그 클럽하우스 좌우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높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네. 바람이 여기로 몰려요. 네. 네. 골이 바람골이 형성돼가지고 그렇죠. 이쪽으로 네. 쫙 지금 저 위쪽에서 저희 그 카메라 감독분들이 또 찍어주고 계시고 지난 경기 때 저 아파트에서 또 보시던 분들이 아프리카 네. 채팅도 해주셨는데 직관러들. 네. 네. 저희 실내가 아니고 밖에서 중계 중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 국민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어가지고 바람 좀 멈춰주. 제가 그 신이 아니라서 네. 바람을 멈추기. 아이고 제갈량이라도 데려와야 되나? 적벽 대전이 생각이 나네요. 아 지금 아 청팀 압박 좋았어요. 예. 그 명단 같은 경우는 이 구단 SNS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예비 명단까지 다 보실 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명준재 선수인데요. 아, 백팀이 공을 빼앗았고요. 예. 후반도 45분입니다. 자, 박정 선수 모처럼 이제 공격에서의 본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그래도 무난 아 동료한테 예 조금 아쉬웠어요 이용호 네. 선수도 지금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코치분들도 잘 봤다고 예 지금 이용호 선수가 저 위치에서 이제 안쪽으로 공격적으로 침투 패스 넣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는데 좋았죠. 저도 장호익 선수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자 왼쪽에서 청팀의 코너킥. 자, 올라갑니다. 아 길었어요. 다시 여기에서 이제 공격 전개해 줘야죠. 백팀은 밀어내야 되겠고요. 뒤쪽으로 짧게 주고. 자 여기 양상민 선수부터 이제 다시 빌드업 시작돼야죠. 그렇죠. 아 김민우 선수도 내려와서 오, 잘 받아줬어요. 예. 지금 양상민 선수가 물론 측면으로 때려 넣어서 이제 크게 공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공 잘 차는 김민우 선수가 내려와서 받아주면은 믿고 패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아 백팀의 찬스가 이어지지를 못하네요. 예. 근데 백팀도 이제 워낙 청팀 공격을 45분 동안 맞으면서 이제 대응을 할 방법을 이제는 찾아왔죠. 그렇죠. 네. 45분 끝나고 선수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전반보다는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많거든요. 아 좋아요. 그냥 가야죠. 네. 포스버. 아 지금은 안쪽으로 수비수들이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바로 주긴 어려웠어요. 오! 결국 다시 크로스. 측면으로 가서 공격까지 마무리되는 지금 이거는 진짜 고승범 선수가 슈팅까지 만들어낸 거죠.
아, 크로스 날카로웠어요. 좌구반전도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골킥이 흘렀는데요. 다시 네. 헤더로 뒤쪽 보내줬습니다. 지금 양상민 선수는 헤딩 뭐 못 맞추긴 했지만 지금 한번 일부러 뛰어주고 뒤에서 이제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페이크도 들어간 헤딩 시도죠. 네. 여기는 천연잔디입니다. 네, 천연잔디예요. 아, 측면에서 패스 연계 좋아요. 한익원 크로스 올려줍니다만 라인 벗어났습니다. 한익원 선수 정방 이제 아까 원톱보다는 측면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 저희가 그 프리미어리그 중계 정말 챔피언스리그 중계 흔히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순위 높은 리그 중계도 많이 해보고 K리그도 현장 나가지만 물론 당연히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뛰는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스리그가 더 압박의 강도가 더 빠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K리그 압박의 강도가 낮고 뭐 느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카메라 빨이라는 것도 굉장히 있어요. 어, 뒤쪽에서? 프리미어리그가 팬들에게 가장 이제 친화적인 카메라 앵글을 사용을 하고 구단 이 경기장마다 이제 카메라의 위치도 획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좋아 좋아요. 오! 날카로운 슈팅.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세계 최고의 경기력까지 갖춘 모습으로 팬들에게 더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카메라라던가 이런 쪽도 이제 K리그 연맹에서도 많이 애를 쓰니까 그런 모습은 좀 더 나아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세리에A 같은 경우도 정말 수준이 높지만 카메라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막상 그 경기를 보면은.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벨기에가 최고입니다. 아, 벨기에도 정말 보기 어렵죠. 예. 화질이 80년대 화질이에요. K리그 정도면은 중계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네. 네. 자, 좋아요. 김민우. 오른발! 아! 이번에도 막았어요. 박지민입니다. 야, 지금 인사이드 지금 제대로 때렸는데요. 예. 네. 아, 이번 슈팅 진짜 좋았는데요. 어우. 김민우 선수 사실 흘러나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오른발로 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네. 어, 좋았어요. 정말 잘 때렸어요. 야, 박지민도 진짜? 너무 잘 막았고요. 이 슈팅 총알 같은 슈팅을 박지민이 잘 막아내면서 이제 청팀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또 바람이 지금 네. 코너킥 부는 쪽에서 골대 쪽으로 많이 붙거든요. 청팀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아, 올려줬어요. 네. 네. 골이요. 골은 크르피치 선수가 넣었습니다. 네. 헨리 선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개절을 해주시는데 영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두 경기 됐잖아요. 네.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수비수는 워낙 이제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호흡 맞춘 경우도 많이 없었고 자 프리킥 아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진짜 잘 붙였는데 아쉽네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약간 이제 옆쪽으로 치우치면서 한 번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떨궈주고 어, 유주환 선수가 예. 저렇게 원래 세밀했던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번에 청팀의 반칙이었어요. 네. 아 지금 콜 좋았죠? 네. 네.
고승범 선수는 안정적이고요. 맞아요. 네. 네. 아 좋은 수비. 여러분 오늘 평일 대낮인데 대낮부터 많이들 싸우시네요. 예. 아, 다들 젊으신 것 같습니다. 예. 혈기 왕성한 모습 아주 보기 좋네요. 예. 자 다시 청팀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예. 공을 따냈고요. 둘 다 지금 하프라인에서 좀 백중세라서 맞아요. 예. 한익원과 명준재가 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시 아 좋아요 한익원. 잘 빠져나왔네요. 예. 백팀이 측면 쪽으로 압박 붙였는데 잘 빠져나오고 고승범 주고 아 좋아요. 아 유주환 쪽. 지금 측면 콤비네이션이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선수들 움직임 좋았어요. 예, 뭐 겹치는 그런 모습도 없었고 사실 자, 저렇게 치면 누군가가 네.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측면으로 돌아가면 안쪽으로 누군가 붙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삼각형이 만들어져야지 패스가 도는데 지금 선수 교체가 많네요. 네네 네. 안토니스와 염기훈 선수가 들어갔고요. 한익원과 이상민 선수가 빠졌습니다. 박지민 선수와 안창기 선수도 교체가 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박지민 선수는 뭐 좋은 선방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네. 네. 무실점 골키퍼입니다. 약간 짧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 빠르게 가자고. 지금 백팀의 압박 속도보다 볼 돌리는 속도가 빨라야지 이제 탈압박을 패스로 할 수 있는 건데 청팀 패스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붙진 않았거든요. 아, 이러면은 저렇게 좀 무의미한 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전방으로 한 번에 김민우가 이어받았고요. 네. 김민우 안쪽으로 툭툭 치고 들어옵니다만 뚫지는 못합니다. 전에도 좀처럼 이제 청팀의 압박을 뚫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네네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35분 경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오늘 경기 MVP 1위, 2위를 인터뷰한다고 일단은 제가 사전에 언제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대체로 뭐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MVP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골을 넣는 선수가 MVP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크르피치 선수랑 인터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좀 그런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자, 백팀이 이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격 숫자가 4명이고요. 예. 아. 접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만. 좋아요. 왼발 슛. 아, 잘 때렸어요. 예. 아, 하프 발리로 네. 한번 마무리를 쳐 봤습니다. 이 크르피치 선수가 하면은 뭐 어차피 경기 후에 인터뷰는 저희 김수빈 캐스터가 할 거니까 저는 뭐 빠지겠습니다. 네. 김수빈 캐스터가 영어로 좀 해주시죠. 네. 여기에 능력자분들이 많다고 네. 하시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크르피치 선수의 그 인터뷰를 보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영어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지 이분들이. 그러면 읽기만 하는데 읽으면 되니까.
그리고 크루피치가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면은 또 해석을 해주겠지? 그쵸, 그거 보고 아. 이제 하면 되고. 그러면은 파파고를 키면 안 되나요? 파파고 키면 되겠네. 아. 그 생각을 또 못했네요. 아, 아 그쵸. 예. 구단 통역 다 있어요. 아, 알고 다 있습니다. 있죠. 사실. 예. 저희 농담이에요. 저희 그리고 영어 다 조금씩 못해요. 예. 네. 지금 측면으로 갇혀서 조금 살아나오질 못하고 있는 청팀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죠. 이제 측면으로 몰아가서 수비 성공하는 경우가 100팀이 많으면은 그만큼 중앙이나 반대쪽에서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빠져나려면은 청팀도 오른쪽에 몰렸을 때 다시 이제 고승범 선수라던가 뭐 이종성 선수라던가 안토니스라던가 패스를 좀 빨리 받아주게 주거나 받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패스 나가는 게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만큼의 이제 공세를 퍼붓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임상엽 선수도 괜찮았고 그렇죠. 네. 고승범 선수도 괜찮았고 그럼요. 네. 네. MVP를 줄 만한 선수들은 많아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상민 선수가 교체 아웃됐다가 지금 팀을 바꿔서 들어갔어요. 네네. 예. 이게 바로 자체청백전의 예, 묘미다. 묘미죠? 예. 예, 묘미. 예. 자체청백전의 묘미죠? 예. 그런 거죠. 아, 네. 예. 아, 왜 열받지 갑자기? 예. 어, 흘렀어요. 어, 못 쳐냈는데 지금 반칙이 선언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천세윤 선수가 들어왔다가 나갔고요. 이상민 예. 선수가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예, 점 찍고 들어간 거죠? 네. 예. 아 그러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피아 색별이 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들어봐도 어차피 상대 팀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 팀이었어. 내 그러니까요. 팀이야. 안토니스 선수 현재 청팀의 8번 달고 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토니스 선수가 보이면은 청팀은 공격이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측면에서 중앙으로 살아나온 볼 줄기가 조금 약해졌거든요. 지금도 조금 측면으로만 너무 요 갔잖아요. 한 번은 중앙 좀 거쳐볼 만한데 그렇죠.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안토니스 거쳤다가 다시 측면으로 풀어나오는 움직임 지금 백팀은 아까 이 화면 근처 쪽 터치라인에서도 수비가 좋았지만 계속 측면에서 수비가 좋아요. 압박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돌아가는 선수들에서도 맨마킹 바꿔가면서 따라가지고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럼 중앙 한번 거쳤다가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안토니스도 고개 들어서 터치 이후에 들어가고 예. 근데 저야 솔직히 뭐 밖에서 말하는 입장이니까 보이지만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뭐 보이지 않죠. 예. 화면으로 보면 또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럼요. 넓게 보이는데 예. 화면은 이제 멀리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1인칭과 예. 3인칭의 차이죠. 그렇죠. 예. 예, FPS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인칭으로만 해야 되는 룰 3인칭으로만 하는 룰 이렇게 따로 있어요. 맞아요. 예. 1인칭 대 3인칭 하면은 3인칭이 유리하니까 무조건 이기죠. 예. 오, 따고 비싸. 오,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일단. 아, 지금 조금 급했네요. 네. 네. 본인도 지금 패스 이후에 좀 아쉬워했어요. 아니 저는 배그보다 오버워치 좀 했습니다. 예. 어제는 롤 5시간 했고요. 다만 지금 백팀도 네. 너무 내려앉다 보니까 공격이 너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은 조금은 루즈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저희 결혼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총각입니다. 총각. 좋아요.
패스가 조금 위험할 네. 뻔했어요. 예. 그래도 청팀이 조금 골이랑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뺏기 이후에도 1차 압박을 바로 이 뺏긴 위치에서 바로 걸거든요. 네. 예. 수총각이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니, 숱이 아니라 슛. 아 슛총각.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뭐 보고, 눈에는 보고 싶은 또, 대로. 뭐 눈에는 뭐 보고 보인다고? 싶은 대로 보는 네. 거죠. 자 오른쪽 측면 업사이드였어요. 네. 아 태클. 박상현 선수 좋아요. 아, 지금도 사실 뭐 이종선 선수랑 체격 조건하면 이종선 선수가 보인데 네. 박상현 선수도 다 부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체로 밀어두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체로 밀어두고 딱 공지키는 네. 네. 근데 그 K리그가 참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고 빠른 선수들이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득세하지 못했어요. 공격수 쪽에서는 박성혁 선수는 어떻게 조금 예, 이용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키 크고 빠르고 힘 좋고 이런 선수들이 많죠. K리그가 네. 늦게 들어갔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송준규 선수 쪽에서 패스가 살아나가면 기회가 되니까 반칙으로 끊는 모습이고요. 다시 휘슬을 부르고요. 예. 아 뭐 계속해서 다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데 지금 자체 중계 청백전 수원 삼성만 하는 것이냐 타 팀도 아마 방송은 되지 않더라도 연습 경기는 이제 자체로 할 거예요. 네네네.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연맹 차원에서도 이제 팀 간 경기를 금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팀 내부에서 이제 청백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자체 경기를 중계하는 것이 이제 수원 삼성인 거죠. 예. 다른 팀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사실. 예. 이게 이 방송으로 나간다는 게 좀 예민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팀 전력 누출도 있고. 자, 측면에서 송진규. 다시 한번. 자, 이상민 선수가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죠. 예. 뒤쪽으로 빼주고 박상혁이 내려와서 네. 받아줬습니다. 지금 중앙 미드필더인 송진규 선수가 측면으로 많이 빠지고 이용원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측면 자원이 아니라 중앙 자원이 측면으로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잡고 나서 패스를 주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전방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조금 떨어져도. 송기경 선수가 이제 볼을 지키고 패스를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르피치 선수가 원톱으로 나섰을 때는 측면에서 올라가고 크르피치가 중앙에서 자리 잡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송진규 선수가 측면으로 나와서 좋은 패스를 전방으로 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겠죠. 예. 측면에서 다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어 장호익 선수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 앞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몸을 풀고 있고 몸도 풀고 신가드랑 다 장비를 착용한 거 봐서는 예 장호익 선수 오랜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청백존 중계 아쉽게도 수원 선수 물러행진은 저희가 이제 맡은 거는 오늘까지고요. 예. 다들 중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중계 준비는 정말 지금 코피 터지도록 둘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콧물밖에 안 터져가지고 네. 비염이죠. 예. 지금 콧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원 삼성 관계자분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장호익 선수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는지 아, 예, 임상엽 선수가, 임상엽 선수가 이제 아웃된다네요. 아웃이 예. 될 것 같아요. 임상엽 선수는 본인 역량 다 보여줬다라고 오늘 경기 생각을 합니다. 네. 측면 속도로 뚫어내고 직선적으로 드리블 돌파 보여주고 크로스까지 예.
아, 또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어, 최 팀장님이요? 글쎄요. 예. 최 팀장님이신가 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 이게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빅버드 가서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아, 임상엽 선수가 이제 워낙 고참이니까 교차고 뗄 때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예. 자, 그리고 장호익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아, 임상엽 선수 너무 좋았어요. 네네. 3차전까지 폼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선발이든 교체든 색깔이 있는 선수니까 이제 상대 상성에 맞춰서 예, 많은 경기가 지금 이제 백팀 유주환 선수죠. 예, 예. 백팀 수비에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주환 선수가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동점이 됐어요. 예. 여기서 예. 침착하게 꺾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 네. 마무리까지 아길레온의 난임. 예. 아, 깔끔했습니다. 네. 1대1 동점을 만드는 청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예. 예. 지금 뭐 헤딩으로 주는 게 굉장히 침착한 상황이었으면은 나쁜 네. 선택이라고 볼 순 없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물론 방향 설정이 헤딩도 조금 강했고 예. 예. 이용훈 선수가 이제 골키퍼 쪽으로 바로 준 건지 수비에게 떨궈 준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죠. 네. 자, 유주환 선수의 골로 네. 결국에 이제 청팀이 몰아붙이더니 한 골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FA컵 패치도 붙여져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원 삼성 유니폼 사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시즌 전이니까 어떤 선수 이때 지금 댓글에도 얘기 나왔지만 주한 코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때쯤 맞춰놔서 이 선수가 이제 시즌 때 잘하면은 이제 마치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결과를 맛보는 건데 아, 유주한 선수 올 시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한 번에 아, 패스 좋았는데요. 네. 바로 처리해 줬죠? 네. 아, 알리오 알레님 예. 아, 저희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5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5개 장호익 선수 등번호죠. 아, 예. 장호익 선수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조기 전역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장호익 선수가 예. 이제 측면에서 롱스로인도 가능한 선수고 또 굉장히 또 성실하고 많이 뛰거든요. 아. 이런 자원들은 늘 팀에서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 저희가 혹시나 발견 못 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다시 이제 돌아가 가지고 보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장호익 화이팅. 아, 좋아요. 아, 마지막 슈팅까지는 예. 하지 못했어요. 강현묵 선수가 다 예. 뚫어내기에는 워낙 숫자가 많았죠. 예. 별봉선은 저희의 주 수입원이죠. 네. 주 수입 인센이 아니라 주 수입원. 네, 주 수입입니다. 아, 오늘 승부차기요? 어, 그러게요. 승부차기 같은 거 오늘 경기는 골키퍼들도 이제 승부차기 연습할 겸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힘이 없어요. 네. 네, 저희도 보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프론트 관계자분들이랑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코치님들이랑 저희가 얘기를 못 해봐서 네.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마 방송으로는... 카메라 세팅도 안 돼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중계하는 거를 안 그래도 듣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감독 코치님들한테도 한번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승부차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FA컵 지난 시즌 우승했고 올 시즌도 또 토너먼트 데뷔해야 되는데 연습할 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리그만 치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네. 실제로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날씨는 굉장히 맑고 조금 햇빛도 좋죠, 예. 내리쬐다 보니까 더울 것 같지만 바람이 너무 차요. 네. 명준재 선수가 빨리 줘야죠. 네. 염기훈 쪽으로. 아, 염기훈 선수 밸런스 좋아요. 경합 이후에 다시 자리 잡는 게 빠르네요. 이제 1대1이 되고 나니까 백팀도 이제 내려앉지만은 않고 있어요. 예. 예. 조금 더
양 팀이 치열하게 맞붙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경합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는데 의료진 분들이 정말 빠르게 지금 다가가서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예, 또 그 와중에 또 아리네비님이 10개 감사드리고 68번째로 팬클럽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선 10개 감사합니다. 매우, 예.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제 먹여 살려주시는 거죠. 예. 아, 라커 송대관님. 예. 제가 그 쨍하고 햇들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쨍. 예. 쨍하고 햇들 날. 아오. 네, 57분 교통정보님 별풍선 10개 감사하고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원 삼성 클럽하우스에는 지금 차가 없습니다. 네. 네.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산한 도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뭐든지 하면 딱 중계 같네요. 네. 직업 병이에요. 그럼요. 오래 했잖아요. 이제 우리도. 네. 네. 8년 차죠 형이. 내가 7년 차니까 그러니까. 네. 김민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전반전부터 드리블을 좀 하면서 타박이 조금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다행인 게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부상이 없었다는 게 정말 큰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컨디션도 선수들 하면서 첫 경기 때 좀 부족했던 느낌이 드는 선수들이 그렇죠. 2, 3차전에 잘하고 예. 첫 경기 때 잘했던 한석규 선수 같은 경우는 2차전에서도 계속 잘하고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MVP 어떤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지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1번이 임상엽, 2번이 유주환, 3번이 박지민 선수라고 합니다. 45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아, 여러분들 투표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됐어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꼭 누르면 거기 이제 AD 풍선 그거 네. 오른쪽에 네네네. 이 막대 그래프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거 눌러주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1위, 2위 하고요. 질문 내용도 이따가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보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선수분들이 올라왔을 때는 크크크만 올라오지 이제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예,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고승범 선수는 빠졌네요. 아, 그렇네. 네. 고승범 선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또 저희가 또 선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고승범 선수가 네. 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또 인터뷰가 하기에 좀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고승범 선수는 뭐 시즌 중에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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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소중한 한 표. 예. 네. 투표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아 좋아요. 아, 네, 아까 김건 네? 것 같은데요. 네. 연결됐어요? 염기훈 중앙으로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아 역시 이 패스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백팀도 조금 너무 내려앉아 있거든요. 청팀이 계속해서 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실제 경기라면은 이렇게까지 내려앉진 않을 거예요. 시간시 한 60분 70분에 계속 내려앉았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예. 청팀은 아무래도 주전급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공을 점유하고 공격하는 부분에서의 연습. 백팀은 이제 어린 선수들이고 이제 경험 필요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예. 다시 염기훈이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네. 풋볼 티키 빠따님 제 지인이에요. 네. 아 정말요? 네, 지인입니다. 여기에서 지네 채널을 홍보하네요. 예. 아니 상도덕이 없는 놈 아니야 이거. 상도덕이 없어. 지금 남의 피자 가게에서 파스타 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길게 넘겨줍니다. 아, 예, 키퍼스요. 네. 예. 지금 이제 백팀의 골키퍼는 앞서 교체된 안찬기 선수. 예. 그래도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 경기 끝나고 선수들 인터뷰하니까 정식 경기 끝나고 인터뷰는 사실 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바로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데 연습 경기는 아무래도 선수들도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 팬들 질문 받아서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또 관계자분이 잠시 오셨어요. 예. 아 손호준 선수가 들어가고 이용원 선수가 나온다고 예. 하네요. 손호준 선수는 손호준 선수도 앞서 말했던 이제 예. 유스 자원이죠. 그리고 관
관계자분이 오셨으니까 또 한번 홍보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동차는 아 도이치모터스, 맥주는 네. 칭타오, 네 그리고 파스는 파스인가요? 흰신 에어파스 네 에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호준 선수가 27번을 달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네, 27번을 달고 들어가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손호준 선수 18세 이하 대표팀에서 이름 보신 분은 많으실 거예요. 네. 밥통은 쿠첸이라고. 예. 또 TV 모니터는 QLED. 예. 8K 코코 VS 쿠첸 예. 이런 거. 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만. 갤럭시는 S20. 예. 설마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예. 탄산은 수박 소다. 은행은 하나은행. 네. 이제 K리그 보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자 모처럼 안토니스가 잡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우유는 메이루유. 네. 저희가 오늘 메이루유를 여기 클럽하우스에서 먹었어요. 맞아요. 네. 빅보드 가면 이제 하프타임 때 이제 메이루유 이벤트를 많이 하죠. 네. 1차전은 100팀이 1-0 승리 거뒀고 2차전은 청팀이 3-2로 승리를 거뒀고 예. 오늘은 1-1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1승 1무 1패. 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저는 진짜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예. 자동차는 도이치모터스 네. 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와 투표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난 시즌 예. 메이루유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네. 그 클럽하우스 급식에서 주시더라고요. 네. 아 끝났군요. 예. 죄송합니다. 끝난 스폰서인데 통보했나요 제가? 아 취소 다시 우유는 서울우유지. 저는 옛날에 건국우유 좋아했는데. 오 태클. 아 그냥 가네요. 네 마침 네. 아니었습니다. 백팀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돌아서야 하는데 아, 잘 되질 않았어요. 네. 자연기운이 전방 보고 지금 선수들도 이제는 조금 지쳤네요. 네. 저희는 과거 K리그 해설진이고요. 아 지금 김수빈 캐스터는 그래도 K리그를 이제 나갑니다. 네, 올 시즌에도. 네 손호준 선수. 아, 지금 오히려 수비 발맞으면서 패스가 좀 속도가 줄었어요. 네. 그렇죠. 중계는 중계 해듀오. 네 K리그 2 자체 중계 나갑니다. 투표 결과 아마 45분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1분 35초 남았습니다. 투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때 질문 해야 되니까 지금쯤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안토니스. 아무래도 일주일 간격으로 뛰다가 오늘은 3일 쉬고 경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쯤에는 힘들 거예요 선수들도. 네네. 네. 아직도 머는 뭐 아직도 그 놀이 하고 계시네요. 예. 대륙은 아프리카. 고등학교는 메탄고. 투표는 그 이 화면을 누르시면요 그 막대 그래프 모양 클릭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누르시면 바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호준 선수가 아까 이제 교체 투입이 됐죠. 이상민 선수랑 됐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요. 이상민 예. 선수. 땅볼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굉장히 기습적으로. 예. 어. 아 깔아차는 슈팅이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뭐 뒤쪽 각도에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굴절이 있었던 건지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네, 저희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좀 늦게 슈팅의 색이 오. 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예, 예. 했는데 여기서 양상민 선수의 슈팅이 양상민 선수 슈팅이기 때문에 조금 예 알레오 알레님 네, 세계 별풍선 색이 양상민 선수의 득점을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시 약간 굴절이 있었나? 네. 저도 이제 카메라가 네.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글쎄요 굴절은 없었던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 어쨌든 청팀이 역전골을 만들어냈고 야, 청팀은 이렇게 되면은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이길 수 있겠네요. 역전승을 또 하게 되죠 이대로 끝나면. 굴절이 약간 있었어요. 예. 이풍현 선수 맞았군요. 예. 굴절 못 봤다고 이제 추갈못이라고. 저희 잘 안 보여요 사실. 예.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네 종료됐습니다. 투표가 끝났고 임상엽 선수가 이제 선정됐는데요. 예, 임상엽 선수랑 유주환 선수인데요. 임상엽 유주환 선수에 대해서 예, 궁금한 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네.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시즌 정식 중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네. 편안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좀 재밌는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국 예, 즐겨찾기랑 추천. 근데 저희 마지막 아니에요. 저희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시작하니까. 네네네. 예, 마지막 이거 말고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 아직 신입 BJ입니다. 예, 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피로물질 100개님 별풍선 피로물질이 싹 사라지네요. 전혀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갑자기 머리가 나왔네요. 머리가 바람 때문에. 네네. 지금 저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네. 쓰레기 같은 모습 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엠브로와 함께하세요. 네, 저희 그 짝퉁 엠브로와 함께하는 네. 가겠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준비될 때까지 저랑 좀 이 소통을 한번 나눠 보시고요. 아 존자린의 레알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자린가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저 엠브로 닮았다는 말을 그 이상호 씨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엠브로 닮았다는 말을 한 500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기만 하면 엠브로 닮았다고 해가지고 먹방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임상엽 선수가 벌써 준비가 된 것 같고 아길레온이랑 임상엽 선수가 같이 있는데 곧 인터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저 이상호를 닮았다는 말 정확히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자 이제 인터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수빈 캐스터가 임상엽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 그 팬분들의 질문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빨리빨리 이제 올려주세요. 질문을 올려주세요. 아 머리 진짜 네 오늘 경기 MVP 1위로 뽑힌 임상엽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중에 펼쳐지는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 넘게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들이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는 임상엽 선수다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임상엽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뭐 지금 청백전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정말 A팀, B팀, 청팀, 백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든 상태지만 선수들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게 뭐 좋은 경기 펼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옆에 박수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유전 선수가 오늘 생일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임상엽 선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질문이 그런 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외모 때문에 인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잘생긴 얘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수원에서 본인보다 잘생긴 선수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누가 있나요? 잘생긴 선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다고 합니다. 임상엽 선수가 그러면 1위 인거로 하고 작년과 다르게 올 시즌 이제 연습 경기 보시면서 이제 폼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 작년에 부상도 있었고 제가 임대 가서 경기도 많이 못 뛰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또 올해 제가 잘하기 위해 정말 12월 달부터 안 쉬고 이렇게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어느 때보다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좋았을 때 그 몸을 좀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그렇고 크로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크로스에 대한 부분은 연습을 뭐 더 하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일단 뭐 운동 끝나고 항상 슈팅이나 크로스를 뭐 따로 남아서 연습을 했고 또 이렇게 연습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 또래다 보니까 임상현 선수를 어릴 때부터 보고 많이 응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저희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 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좀 좋은 기량을 저도 좀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올 시즌 본인의 공격 포인트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들자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뭐 공격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가 정말 수원에 와서 뭐 잘한 경기를 몇 경기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모습을 빨리 되찾고 그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수원 팬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임상현 선수의 한 해를 또 한번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임상현 선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주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환 선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시즌 중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공식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시즌 목표 이런 거 아니고 저희는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질문이랑 좀 편한 질문을 할 건데 근데 제가 그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 오늘이 유주환 선수가 생일인가요? 아닌데요. 아, 그러면 그 케이크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감독님이 전해드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 여성분께. 그 대표로. 그 사실 그 올 시즌에 보면 연습 경기도 그렇고 수원 삼성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합류를 했잖아요. 유주환 선수도 물론 어리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유주환 선수인데 다른 어린 선수들도 뛰다 보니까는 좀 경쟁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분명 어린 선수들이 또 저희 팀에서 잘해주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도 또 선의 경쟁을 또 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팬분들이 비시즌 때 어떤 훈련을 좀 중점적으로 개인적으로 훈련했는지도 물어봤는데 예, 이런 것도 한번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네. 네, 일단 좀 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좀 더 스피드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훈련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했고 또 마무리 득점 같은 부분에서 좀 비시즌 때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 배바지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직 조금 더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아마 어릴 때부터 보신 것 같아요. 메탄고 10번의 부담감이 현재도 있는지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그 10번이라는 그 타이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저희 팀 네, 형들다. 2017년에 입단을 해서 어느덧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올 시즌 개인 목표 아까 임상엽 선수한테도 물어봤는데 올 시즌 개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성장해서 좀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공격 포인트를 좀 두 자릿수로 좀 가져가는 네, 그게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유주환 선수와 인터뷰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길레온이랑도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중계 때 윤영주 캐스터가 탈을 벗은 모습이 정말 잘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에 글도 올라왔는데 본인의 외모는 임상엽 선수보다 위다 아래다 임상엽 선수는 바닥에 있다 라는 뜻인 거 아니군요 예예 예. 자기가 바닥에 있고 임상엽 선수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아까 팬들 외모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우 선수는 어디 있나요? 김종우 선수는 굉장히 예 두루뭉실하게 예, 표시를 하네요. 네. 네. 이제 마무리 줘야 되니까 마무리는 또 이제 윤영주 캐스터 몫이잖아요. 네네.
아, 저희가 그 세 번을 했습니다. 지금 한 2주 반 동안에 걸쳐서 세 번 동안 중계를 했는데 현장에 직접 나와서 중계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예,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런 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한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수원 삼성 뭐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뭐 선수들한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배님이 별분도 신기 감사드립니다. 신기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럼 저희가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빅보드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다시 빼앗으려는 백팀입니다. 네. 아, 오른쪽 열렸어요. 임상엽. 임상엽이 계속 저건 달려주고 그렇죠. 크래피치 선수 위치 확인돼야죠. 예. 자, 고개 들어서 확인해서 붙이고 크래피치, 크래피치. 아, 대신 다시 대가볼. 아, 들어갔네요. 아, 예. 크래피치 선수가 마무리 쳤어요. 예. 크래피치 선수가 이번 청백전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예. 첫 번째 임상엽 선수 잘 붙여줬고요. 첫 그렇죠. 슈팅 막혔는데 그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 네. 임팩트는 정확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경수는 제가 캐스터가 아니라 지금 해설 역할이라 놓쳤어요. 예. 네. 사실 그때는 훨씬 더 오버피치였는데. 아, 죽었네. 아, 네. 회사하더니 좀 죽었네. 회사하더니 이제 좀 열심히 안 하네. 그런 건 아니고. 아, 임상엽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 네. 이렇게 직선적으로 뛰고 붙여줘서 반대로 그리고 크래피치. 아, 알리오 알레님이 별풍선 7개. 왜냐면은 크래피치 선수가 그렇죠, 등번호가 7번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색깔이 있는 선수니까 상대 상성에 맞춰서 네, 많은 자, 지금은 이제 유주환 선수죠. 팀에 예,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주환 선수가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동점이 됐어요. 정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예. 지금 뭐 헤딩으로 주는 게 굉장히 침착한 상황이었으면 나쁜 네.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물론 방향 설정이 헤딩이 조금 강했고 이용훈 예. 선수가 이제 골키퍼 쪽을 바로 준 건지 수백을 떨어준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죠. 네. 자, 유주환 선수의 골로 네. 결국에 이제 청팀이 뭐라 이상민 선수랑 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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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볼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미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늦게 슈팅의 세계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예예. 양상민 선수 슈팅이 양상민 선수 슈팅이기 때문에 알레오 알레니 네. 세계 결풍선색이 양상민 선수의 득점을 또 추가해 주고 즐겨찾기랑 추천. 아, 저희 마지막 아니에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시작하니까. 네.